1990년대 초 여자 바디빌딩은 그 전성기를 맞는다. 남자 보디빌딩에서 볼 수 없는 그녀들의 아름다운 곡선과 근육은 남자 팬들뿐만 아니라 여자 팬들의 눈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21세기가 되고 태초에 여자 바디빌딩이 생겼을 때의 그 아름다운 곡선과 균형미는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여자 바디빌딩 역시 남자 바디빌더들처럼 많은 양의 근육량을 붙여야 됐고 다이어트의 레벨 역시 여자 바디빌딩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수준을 초과하였다. 여자 바디빌딩은 갈 곳을 잃었다. 2001년, 2003년 미주올림피아의 피규어 디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IFBB는 2001년부터 아마추어가 프로가 될 수 있는 시합을 만든다. 피규어는 비키니와 달리 엄연히 바디빌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비키니와 마찬가지로 그녀들에게 특별한 포즈를 취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피규어는 비키니와 달리 수트 하의 끝자락이 골반보다 위에 위치한다. 또한 비키니와 달리 강도가 높고 혈관이 보여서는 안 되지만 근육의 분리도가 선명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키니에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통용되지만 피규어에서는 과해도 되는 근육이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어깨 근육의 둥근 정도와 광배근의 너비는 넓으면 넓고 둥글면 둥글수록 유리하다. 추가로 비키니와 차별화가 돼야 될 점은 대퇴사두 전면 앞다리에 근육의 곡선이 존재해야 되며 근육의 분리도 역시 뛰어나야 한다. 모든 종목에서 타고난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피규어 디비전에서 얇은 허리는 정말 큰 축복이다. 피규어에는 세 가지 포즈만이 존재하는데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광배근을 활짝 펴야 되는 포즈이다. 그리고 광배근을 활짝 펴야 되는 포즈에서 허리가 얇지 않을 시에는 아무리 광배근이 넓다고 해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다. 후면 포즈에서 그녀들은 비키니 선수와 달리 머리를 넘겨 등 근육 전체를 보인다. 그리고 그 등 근육의 심사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다. 등 근육의 너비를 담당하는 광배근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승모근은 과하게 된다면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비키니와 마찬가지로 피규어 선수 역시 보디빌더가 지니고 있는 높은 수준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분리도는 필요 없다. 하지만 둥근 끝자락과 햄스트링을 시작하는 경계 라인이 명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피규어에는 총 3가지 포즈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주어지는 개인 포징 시간에도 이 3가지 외에는 제한한다. 다양한 포즈가 존재하지 않는 피규어에서는 균형미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얇은 허리와 넓은 광배, 거대한 사이즈 어깨에서 나오는 V라인은 피규어 디비전의 생명이다. 시드니 길러는 앞서 말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다. 그녀는 양손 한 줌에 잡힐 수 있을 듯한 얇은 허리를 가짐과 동시에 넓은 광배근과 거대한 사이즈의 어깨를 갖추고 있다. 특히 그녀의 하체 근육의 바깥쪽 모양은 과하지도 않고 절제되었으며 근육의 분리도 역시 깔끔하다. 그녀가 포즈를 취하면 피규어 디비전에 필요한 요구 조건이 한눈에 들어온다. 피규어 역시 비키니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계 라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한계 라인을 초과했을 때에는 비키니와 마찬가지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피규어 종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피규어 선수들이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8월 23일 몬스터진 프로의 피규어 프로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여성 피규어 프로 최초로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한 안다정 선수, 해외 프로 무대 경험이 있는 손안나 선수 등 많은 프로들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 밸런스와 근육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피규어 종목이야말로 여성 보디빌딩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피규어 프로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